필모 씨랑 대철 씨도 선배님의 전성기 때가 기억나. 선생님이요? 네. 아 그럼요. 그럼 진짜 탑 찍으셨잖아요. 진짜 대단했었어요. 아니, 그, 트로이카. 그거였지. 딱 그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 그럼 딱 그 롱코트 딱 입으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고독한 사냥꾼. 어?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있으셨죠. 되게 너무 멋있었어요. 아, 그것도 뭐 다 지나간 얘기를 또 뭐. 아니 근데 그 대동상에서 남우주연상을 두 번이나 받으셨잖아요. 근데 살면서 한 번 받기도 힘든데 왜 세 번인데 또 하나를 깎니? 잘못됐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제 기억에 안개 기둥이랑 우리는 제네바로 간다 이거 딱 두 개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작품이? 또 뭐예요 언니?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 야 그걸 제가 몰랐네 진짜. 1977년 영화 문과 안개 기둥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세 작품으로 대종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상대했던 그 여배우분들도 그때는 이제 트로이카 시대라고 해가지고 네. 정윤희 선배님. 정윤희 씨, 장미 씨, 유진 씨이고 그 당시에는 방송국 탤런트들은 타 방송을 못 갔어. 지금처럼 뭐 여기저기 출연하는 게 아니라 M은 M, K는 K, 뭐 S는 S만 출연하지 딴 방송을 못 가. 그러니까 유진 씨, 뭐 장미 씨, 정윤희 씨 이렇게 촬영하고 KBS를 가면은 그때 나는 후리였기 때문에 그 정윤이가 이렇게 예쁘다며. 다들 궁금해. 아니 너 저기 키스 그 진짜 그런 거야? 부러움의 대상이셨네요. 그러게. 그리고 그때는 뭐 트로이카 말고도 뭐 심은아 씨, 뭐 고소영 씨, 뭐 등등. 체림의 남자로도 한데. 오 체림 씨. 선생님 진짜 대박이시네요. 그러니까. 웬만한 예쁜 여자들은 다. 맞아. 선배님이. 원래부터 배우가 꿈이셨는지 어쩌다 아니, 배우가 되셨는지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에 특활부가 있어서 밴드부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 활동을 조금 했는데 대학을 안 갔어. 안 가고 그냥 미팔군으로 바로 올라갔어. 오디션 보고 정식으로. 하루는 이제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야, 너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거 무슨 집도 절도 없이 여기 뭐 뜨내기 생활하고 이거 안정적이지도 않고 너무 정말 엄마로서는 가슴이 아프다. 엄마 친구들 아들들은 전부 다 지금 대학 배지 달고 다니는데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말씀이 그러면 대학에 가서 음악을 전공을 해서 정말 음악가가 되라 해서 이제 원서를 살아가는데 어느 노 교수님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부르시더니 자네 그 어디 지망인가 그래서 음대 지망입니다 그랬더니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차를 한 잔 주시면서 내가 볼 때 자네는 음대가 아니라 연극영화과 와야 돼. 원석을 발굴하셨구나.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연극영화과를 들어갔는데 나는 연극영화과 들어가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배우가 되는 줄 알았어. 스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예, 풀통도를 다닐지 몰라지. 혹시 포스터 이게 풀칠하러 다녀본 적 있어? 아, 저는 이제 없지. 스카치 테이프. 아, 스카치 테이프. 예, 풀칠은 풀칠은 저 이전입니다. 선배님이 사실 그 처음부터 스타가 되신 줄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워낙 수려한 외모에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선배님이 외다수 출신이세요. 외다수. 그러니까 외다수. 예, 네, 단역. 그러니까 이필봉 외다수. 외다수 등등 여러 가지. 외다수. 예. 네. 그리고 한 10년을 이렇게 무명으로 지냈다가 어느 날 그 유현목 감독님이 제가 출연한 연극을 보시고 차 한잔 오세요 해서 이제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됐지.